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보면서 4장 22절로부터 25절에 너희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또 살아가는 내용은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새로운 모습, 그리고 새로운 내용,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삶의 내용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어디에서?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은 5장을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5장 1절에서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의 말씀과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4장 마지막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 용서가 왜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그게 뭐예요?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우리 죄 사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결국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만큼 큰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냐를 모른다면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그래서 2절에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고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산 제물 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육체적인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들이 실천적인 모습들이 3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욕망. 탐욕은 뭡니까?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삶. 나의 욕심, 육체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된 것이지.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어저께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제일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언어, 말이 바뀐다. 말의 내용이 바뀐다.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이 바뀐다. 그 말의 내용이 바뀌는데 어떤 말이 바뀌느냐. 또 바뀌어야 되느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 언어 생활들. 이제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들이 되느냐,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뭐라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을,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것이 순종의 아들이며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헛된 말로 속이고,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이것은 결국 불순종의,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과 또 그들의 삶을 본받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한날, 승리하는 한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